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대선에서 결국 중도 사퇴하며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우린 함께 일하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리를 약속받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5억 4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역대 선거 모금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해리스는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를 7%포인트로 앞서게 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오로프치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확산세를 보이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행객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병이 확인된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페루, 볼리비아 등입니다. 전쟁 확산 등으로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기 주문이 늘어 주요 방산업체들이 역대급 이익을 얻을 전망입니다. 세계 15대 방산업체는 오는 2026년에 2021년 2배에 달하는 520억 달러 현금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자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며 전 세계 외환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와 중국의 위안화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달러당 1,32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제공될 수 있다고 LA타임즈의 오늘자 보도입니다. 이미 몇 군데에서는 예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압박에 구글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찾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올여름 들어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던 캘리포니아주에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8월에 눈이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슨 화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89번 고속도로가 전날 밤새 내린 눈 때문에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엘시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한때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100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된 가운데 진화율은 25% 정도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밀집 거주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아케디아에서 경찰이 매춘 장소들을 급습해 10명을 체포하고 마약과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한인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아직입니다. 우편물이 상습적으로 사라져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 로스 엘레모스 거주 한 여성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 에어태그를 넣은 소포를 자신의 주소로 보낸 뒤 분실된 소포의 위치를 추적해 용의자들을 잡아내 화제입니다. 남가주에서 세븐일레븐 떼강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샌페드로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명 가까운 집단 절도범들이 한꺼번에 침입해 물건들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내일 LA 한인타운에서 푸드뱅크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니어 센터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들로 선착순 224명까지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 위생국이 모기 방역 작업을 확대합니다. 보건국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 29일까지 맨하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살충제를 살포합니다. 롱아일랜드 시오셋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주 이 집에 살던 95세 여성이 사망하면서 집이 매물로 내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로 어렸을 적 이민을가 골프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리디아 구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 대회인 AIG 여자 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라 우승 상금만 142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뉴욕 발리진 킹 내셔널 테시스 센터에서 US 오픈 대회가 시작됩니다. 2주 동안 이어지는 경기에 매일 평균 약 8만 명의 관중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한국에서 평균 34만 4천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한인 노인들이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연금 지급에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와 함께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조 조치와 관련해 연방국토안보부와 장관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미국에서 판매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1년 새 59%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작지만 2022년 이후 2배가량 확대됐다는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 서버 전문 업체로 월가를 대표하는 AI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0월 1일부터 10대 1 액면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이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